죄송합니다. 그라에 T자 성공률 99.9%. 이선을 제압한다. 맥주 주시오. 아. 뭐요? 예. 요새 못 살아요. 이 자리엔 결혼 상대 찾으러 나오셨죠? 보통 그렇죠. 저의 커리어가 먼저라서. 애는 낳는 사람 마음이죠. 강요할 생각 없습니다. 생각보다 까다롭지 않은데요, 조건이? 잘 만나봐요, 우리. 결혼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근데 아직 제 이름도 안 물어보신 거 아세요? 아니, 혹시 그 축 서울의대 수석학교 황희태. 빈속에 그만 마시고 나가죠. 밥이나 먹게. 그진 거기서 거기여. 하나같이 곱게 자라는 놈들인게. 내가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 데려온 거죠? 나는요, 그쪽에 생각하는 그런 곱상한 도련님이 아니에요. 무조건 하루에 한 번은 쇼핑을 해야 하는 철칙이 있어갖고. 오메메, 이를 어쩌었을까. 지갑을 들고 왔네요. 편하게 골라보세요. 이게 여기서 제일로 비싼 것들이지요. 예? 다 고르세요. 돈 생각은 마시고. 원놈의 가방이 내 석달치 봉급이야. 집에 있는 거네요. 딴 것도 좀 둘러볼게요. 여권도 없으시다면서 여권 지갑을 다 사시고. 왜 타시는데요? 발에 다 드리려고요? 물어 갈게요. 예, 어디로 갈래요? 형님, 아, 참, 그지. 학기 중이라 바쁘시겠어요. 법대에서. 그러는 그 짝은 인턴하느라 눈 붙일 시간도 없으실 뿐이. 혹시 떨어지셨구만. 좋아해서 말하기 죄송한데, 붙었어요, 혹시? 이제 들어가 보셔요. 최근 들어 제일 재밌는 날이었어요, 오늘. 때 필요할 것 같아서요. 다음 만남이요? 아, 혹시 퇴짜? 퇴짜는 아니었으면 좋겠네요. 전 그쪽 계속 보고 싶거든요. 예, 저도요. 나는요, 그쪽에 생각하는 그런 곱상한 도련님이 아니에요. 수련 씨! 죄송해요. 뒤에서 불러도 못 들으시길래. 하러 가는 길이니까 안심하세요. 돈도 많으신 분이 왜 택시를 안 타시고. 뭐요? 좋은데요? 저번보다 더? 먼저 가시오. 전 토큰 좀 사려. 저 토큰 있어요. 저 그러면 딱 하나만. 우리 술 또 봐야죠. 꽃도 한창인데. 저는 그만 갈 데가 있어갖고. 저기 수련 씨, 내일은 혹시 시간 어떠세요? 내일 보냐고 묻자네. 에이, 봐요, 봐. 한
예시 뭐 되었구만. 오케이. 술로 드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토큰? 야, 이게 무슨 엽전이에요? 매사 개싸움하듯이 아둥바둥 살다가 숨통이 트여요. 수련 씨만 만나면. 저번에 제가 드린 신발은 잘 맞으셨어요? 맥주 시킬까요? 아니요, 저 물 마실 기육을. 늙감집에 시집 한번 가볼라 꼬랑지를 하죠. 놀랬다 놀랬어 진짜. 저희 그만. 집신이 치장한다고 꽃신이나 짝이 되겠냐? 아 주제를 알아야 되지 않겠냐 사람이. 놀래. 세탁비라도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참. 일어날 수 있겠어요? 됐어요. 그냥 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다음 주 주말 전엔 또 만나야 한다. 창화실 옆 딸이니까 놓치지 말라고. 호텔 앞 교통사고 현장에 저도 있었거든요. 맞선이고 뭐고 아까 그 여자한테 말이라도 걸어볼걸. 정말자 김복순이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됐다. 아따 저런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예요. 졸업 안 할 이유가 뭐가 있대요? 저 대학가 여자 나가요. 에? 다음에 한 곡 들려드릴 테니까 꽃 지기 전에. 자작곡이 돼요? 네. 아, 입은 거 돌려주려고. 유피했는데? 우연히 마주쳐갖고. 조만간 또 보기로 약속을 잡았는데. 이제 안 봐도 돼. 응? 비행기 표값은 내가 약속한 대로 너한테 줄 테니까 니는 걱정 마라 해. 쪼까 내려와 봐라. 아드님이 요걸 다 직접 갖고 왔어요.